사격 준비 구령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사 구령과 함께 호구가 불과 연기를 뿜습니다. K9 18문에 보시니 모두 한 방향을 겨누고 일렬로 늘어선 가운데 호구가 굉음을 울리게 무섭게 산등성이에서 번쩍이는 불꽃이 튑니다. 한편 K9 6문이 줄지어 엄청난 속도로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방열을 마치고 동시에 포격을 가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흙먼지를 날리며 훈련장을 빠져나갑니다. 최근 육군 28보병사단이 적 도발을 가정한 K9 자주포 대응 사격 훈련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K9만의 특별한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과 러시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이 탑재된 한국 무기의 기술력에 놀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사단 광명대대는 지난 25일 경기도 연천군 일대 훈련장에서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탄종 장약 사격 통제 절차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 가운데 적 도발 대응 사격 훈련을 벌였는데요. 이번 훈련에 동원된 18문의 K9 자주포는 보통의 자주포 훈련에서의 방열 태세와 다르게 포신을 고각으로 세우지 않고 1.6km 앞에 표적을 직접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주포는 전차처럼 근거리 전투를 상정하고 설계되지 않습니다. 시야 밖에 표적을 노리고 지형을 넘어 곡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용 교리이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가까운 표적을 직접 조준해서 직사로 쏴 맞추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자주포의 일반적인 운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주포는 전차에 비하면 훨씬 취약한 장갑을 두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를 해야 하는 근접 전투 상황은 가능하면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법. 전차와 마주하는 상황이 없으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만 하죠. 그런데 K9의 경우에는 대비해야 하는 상황 중 하나 정도가 아니라 평시에도 직사 운용을 상정한 듯한 모습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포구 초속 측정 장치를 달아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에 속도를 계산하여 포탄 사격의 5차 3할 이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직사 대응 사격 시의 차탄은 물론 포탄의 명중률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광명부대 포대장 김진영 대위는 포탄 사격 시 발생 가능한 오차 중 36~44%가 포구 초속에 의해 나타난다. 장비와 장약의 차이에서 포구 초속 차이가 발생하는데 포구 초속 측정 사격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방열 시스템과 연사력, 포구 초속 측정 장치의 시너지는 K9이 직사를 할 때조차 곡사와 다름없는 성능을 뿜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포탄을 40km나 날려보내는 K9의 주포로 155mm 고폭탄을 직접 조준 직사당하면 장갑을 뚫는 데 특화된 성형 장약탄이 아니더라도 외부 사통 장치나 궤도를 파괴해서 3세대 전차까지 무력화 내지 반파시킬 수 있다고 하죠. 대전차용 고폭탄만 K9에 실어주면 근거리 포격전에서 아예 장갑을 뚫고 전차를 파괴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쏘는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에 대한 생존성을 보장받고 14.5mm 중기관총과 대인지뢰에 대한 완벽한 방호력 역시 제공하는 강철 장갑재까지 두르고 있죠. 그리고 K9의 출중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기동 성능. 천마력 엔진이 뿜는 최고 속력 시속 60km의 기동성은 1.5m 수심의 강과 2.8m 너비의 참호, 75cm의 수직 장애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K9의 유기압 현수 장치는 이러한 험지 돌파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포격의 반동까지 조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흡수할 수 있죠. 이러한 기동 성능을 최대한 살리면 초탄 명중 후 탄도를 역추적 당하기 전에 빠르게 다른 진지로 이동, 이동한 진지에서 자동 방열 후 30초 만에 재사격하는 신출귀몰한 슈덴 스쿠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직사 상황에서 역시 이런 기동성은 빛을 발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유사시에 자주포인 K9도 마치 전차처럼 써먹을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K9은 직사 성능 자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자주포의 직사는 곡사 간접 사격에 비해 훨씬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데요. 간접 사격의 화력은 표적 직격 시가 아니라 지근거리 폭발 시 표적에 줄 수 있는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곡사로는 전표적의 정확한 명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접 사격은 탄도를 그리며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표적에 직접 꽂아 넣는 사격이죠. 이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직사가 압도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군의 관측 지원을 받아 확보한 표적 좌표를 바탕으로 각도와 장약을 계산해서 쏘는 곡사와는 달리 직사 상황에서는 표적 식별도, 조준도, 발사도, 재조준까지 모두 포수가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수의 역량 차이에 따라 직사의 성공률은 천차만별이며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길 만한 신뢰성은 기대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고려하는 운용법 취급을 받죠. 그런데 K9에 적용된 한국만의 기술력은 이런 직사 운용에도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먼저 자동 방열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방열은 열을 내보내 포신을 시키는 방열이 아니라 화포의 사격 준비 태세를 말하는 방열입니다. 즉 K9은 적을 식별해 조준 후 발사하고 반동으로 어긋난 조준을 다시 수정해 차탄을 쏘는 일련의 방열 과정을 포수한테만 맡기지 않고 외부의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해서 전부 자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속 사격 성능입니다. K9은 직사를 하지 않을 때도 최대 사거리 40km, 15초 안에 3발을 쏘는 급속 사격과 3분 연속 분당 6발을 사격하는 최대 발사 속도 사격이 가능하죠. 첫 3발은 5초에 한 번씩, 그 다음 24발은 10초에 한 번씩, 40km 밖의 표정 머리 위에다 155mm 고폭탄을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직사할 경우 탄속이 초속 1000m 마하 2.9에 달합니다. 그리고 K9 운용 부대는 이러한 기동을 살리는 훈련을 상시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자주포 하나에 몰아넣기에는 과하다 싶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 설계부터가 적어도 전차와의 일시적 근접전 혹은 전차로의 전용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한 것입니다. 최근엔 폴란드가 한국과 방산 빅딜을 진행하면서 K9 자주포 역시 648문이나 사갔는데요. 덕분에 K9의 직사 포격을 가장 먼저 얻어맞을 나라는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폴란드가 K9을 이토록 매력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바로 곡사와 직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성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의 북쪽은 강이 흐르는 평지, 남쪽은 산지로 폴란드군은 두 가지 지형 모두에서 싸울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로 인해 전력 공백이 발생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한 가지 무기만 구매해 양쪽 전장을 모두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K9은 평지에선 화력 지원을 하다가 적 전차의 전선이 돌파당하면 직사로 전환해 근접전을 수행하고 산지에선 4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살려 산등성이 너머로 포탄을 뿌리는 폴란드가 원하는 바로 그 성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능은 비단 폴란드뿐만 아니라 산과 평지가 조합된 전장이라면 어디서라도 엄청난 강점인데요. 폴란드가 나토를 대표해 한국 무기시장에 와서 지갑을 연 만큼 K9의 수출 역시 추후 나토에 소속된 여러 국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K9의 개발 과정 비화 중에서 사격 시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연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1997년 K9 실용 시제 1호기는 현 하나 디펜스의 전신인 삼성테크윈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최대 발사 속도 기술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제기 개발과 시험 평가 때부터 팀워크를 다져온 포반장 국과연 강신천 선임연구원, 사수 삼성테크윈 정동수 대리, 부사수 국과연 조기호 기술원, 탄약수 삼성테크윈 남병철 대리가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사격 때마다 장비의 이상 유무 판단과 점검을 완벽에 가깝게 수행해왔죠. 두 발이 9초의 간격으로 연이어 발사된 후 세 번째 탄이 장전되었지만 이번에는 발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격이 되지 않았는데요. 방호벽 뒤에서 대기하던 연구개발진이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지만 이미 자주포 내부는 화재에 휩싸여 있었죠. 탄약수 안병철 대리는 탈출했지만 부사수 조기호 기술원은 등에 불이 붙었고 포반장 강신천 연구원은 손등을 크게 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수였던 정동수 대리는 가장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죠. 당시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던 박승근 과장은 불은 자주포 내에서 계속 타고 있었고 사수석에 앉았던 정동수 대리가 잠시 후 화염을 뚫고 나왔는데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람의 정신력이란 게 대단한 것이 그 상황에서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친 데 없느냐고 묻고는 고통으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와 내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정동수 대리는 연구개발진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34세의 나이에 부인과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당시 삼성테크윈 공장장이었던 한삼수 씨는 장례식 날 정대리 무덤 앞에서 모두 서로 껴안고 울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정대리가 함께했던 신자포 개발은 꼭 우리 손으로 성공시켜 먼저 간 정대리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각자 다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K9 자주포는 지금은 한국 명품 방산의 아이콘이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접수하는 든든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세계 최상위급 스펙을 달성해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지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한몸 불살을 각오가 있는 한국인의 한과 어리 녹아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